자, 오늘도 여전히 수원에 있는 자,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아,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컴.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차량 3대 총 해서 300만원 정도 DC 해보고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차량이 거의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인데 거의 대당 한 1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업종에서 1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깎는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약간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조용하다고. 그래서 원가 정리를 하더라도 할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차량 알티마 특집으로 해가지고 총 3대 해서 300만원 DC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차 좀 딱 올려드렸더니 바로 판매가 돼서 사실 좀 문의량들이 좀 많았었는데 아쉽게 판매가 됐습니다. 바로 판매가 돼서 좀 아쉬웠던 모델인데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거의 연식 키로수 똑같은 매물로 저한테 또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매물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했거든요. 자, 닛산의 알티마, 자,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차종 알티마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자, 고장이 나지 않는 차종 닛산의 알티마 무적 차량입니다. 며칠 전에 좀 올려드렸는데 너무 빠르게 좀 판매가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 좀 비슷한 매물 없을까 찾아봤는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귀한 매물로.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또 기회가 좋아서 똑같은 거의 연식 키로수 때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돼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8년도 5월 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35,000km. 키로수 너무 좋죠?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알티마 2.5 SL 등급의 차량이고요.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도요. 기존 거보단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브랜드죠. 닛산 알티마 풀옵션 최상위 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닛산 알티마 차량 최고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을 잘 보셨나요? 일단 제가 차량의 상세 제원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닛산 알티마 신형 2.5 SL 테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은 2019년 09월식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5만 1000k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행거리보다 살짝 짧은 주행거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아주 깔끔한 준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250만원에 저희가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00만원 초반대면 접근할 수 있는 차가 사실 중고차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데 실속 위주, 가성비 위주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신차급의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차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문의는 상단 위에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기는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이제 촬영 중에 있고요. 자, 오늘은요, 따끈따끈한 그 최신형 모델 가지고 나와봤는데, 요 차 제공은 정말 이 전국 어디를 찾아도 요 색상, 요때 연식 키로수를 정말 못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기 초절정인 그런 상품이에요. 자, 닛산의 알티마 최신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정말 따끈따끈, 정말 이렇게 이 신형 매물, 정말 귀한 매물이에요. 어떤 차량이냐면, 닛산의 알티마, 알티마 모델 준비했고요. 요 차량이 이제 왜 이렇게 귀하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닛산이 한국에서 이렇게 떠나갔죠. 좀 이렇게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게 좀 부진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물량 매물을 이렇게 좀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사실 신형 알티마가 정말 좋거든요. 외관 뭐 디자인서부터 뭐 차량의 사실 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물량을 털고 가버린 순간 더 이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한 3년 미만급 민트급 차량들은 정말 차량이 좀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종으로 준비했고요. 먼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2020년 2월 달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연식 자체는 19년식입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34,680km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외선은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알티마 6세대고요. 2.5 스페셜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매물대가, 현재 판매 중인 매물대가 이 차량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액은 이제 2천만 원 초반대 금액대로 제가 설정해서 준비했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